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지우입니다. 오늘은 이 반다랑 호엽란으로 코사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코사지는 부토니에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이 같거든요. 그럼 이 반다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반다 보시면 제일 예쁜 꽃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줄기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호엽란을 꽃 뒷부분에 이렇게 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호엽란은 하나 더 뒤쪽에 댈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줄기 부분이랑 호엽란은 같이 잡고 있죠. 이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네, 이 뒷부분에 오아시스 테이프로 줄기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줄기의 길이는 7cm에서 8cm가 가장 예뻐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한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그리고 반다를 보시면 윗부분 쪽에 꽃은 사이즈가 작아요. 윗부분 쪽에 있는 꽃을 쓰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윗부분 쪽에 있는 꽃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윗부분 쪽에 있는 꽃은 크기가 작고 이렇게 몽우리도 같이 있죠. 꽃을 조금 정리해 주신 후에 이제 호엽란을 여기 뒷부분에 같이 댈게요. 줄기랑 같이 잡고, 네, 이런 식으로 호엽란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작은 꽃을 만들어도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줄기 부분 테이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7, 8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큰 사이즈, 그리고 작은 사이즈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죠? 그러면 여기 줄기 부분에 리본을 묶어볼게요. 리본은 크림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리본을 가운데 대시는데 반 정도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남겨두신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리본을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오게 감아주시는데 오아시스 테이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오아시스 테이프 있는 곳까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끝 부분까지 돌려가면서 감아주세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처음에 남겨놨던 리본이랑 같이 묶어주세요. 네, 이렇게 앞쪽에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쪽 리본을 묶어줄게요. 네, 이렇게 양쪽 리본을 묶어주시고 끝부분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양쪽 리본 묶는 방법은 제 채널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네, 큰 사이즈의 꽃도 리본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코사지가 됐어요. 큰 사이즈의 한 송이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몽우리랑 같이 있는 이 꽃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가슴에 이렇게 달면 네,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이런 반딧꽃이랑 호염란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쓰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코사지를 만들어 봤고요. 코사지는 부토니에랑 같은 개념으로 어버이날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웨딩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각종 행사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런 코사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